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크리에이터 호토몽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CG가 추가된 이제 베이스 유닛에서 CG가 추가돼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캐릭터들의 새로운 어빌리티 각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념으로 해서 캐릭터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라고 합니다. 빙염의 기사, 이제 그첫 번째 주제를 빙염의 기사 라스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출처 이제 를 적어놨는데 위키아라는 곳에서 이제 네, 구글의 친이가 이런 이제 멋진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그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약간 사진이 약간 뒤죽박죽이라서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5성과 6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뒤에 파란색 기후 오로라가 돌고, 그 다음에 그 자색 번개, 자색의 오로라가 번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5성부터 시작하는 유닛이고, 타임 리미트는 없어서 언제든지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마스터로는 어주어 크림슨 소울이라는 이제, 어빌리티인데 HP와 공격력이 30% 증가하게 되고 AB 게이지 상승량이 25%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그다음에 5성에서 6성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요정왕의 밀서 20개랑 그다음에 낙원의 환상 무지개꽃 10개, 파멸의 예언서 10개, 신수혈란한 불 5개, 신무한 결정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칼, 대검, 도, 네, 방어구로는 모자, 헬멧, 옷, 가벼운 갑옷, 중갑옷 이렇게 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 정령으로는 이제 파랑색 퍼센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잘못 이제 수정해야겠네요. 이제 오타가 났는데 이제 파란색을 먼저 알아볼게요. 파란 이번에 그 어빌리티 각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불속성에 대해서만 속성 정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 되는 어빌리티를 만약에 얻게 되면은 불속성이랑 얼음 속성이 저항력이 30%씩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방이 되면 불속성은 40%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고 얼음 속성은 40%가 아니라 30%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비와 혼란과 석화는 기본 유닛이 가지고 있는 네, 상태 이상 저항력이고요. 그 다음에 스탯으로는 6성 기준으로 했을 때 HP가 3700, 때 공격력이 159, 방어력 135, 정신력 130, MP 165. 히트수는 1히트네요. 그리고 먹일 수 있는 투포량은 이제 피지컬 어택커답게 물리공격형 유닛답게 물리 쪽이 34, 나머지가 26, HP는 390, MP는 65. 이렇게 해서 이제 투포를 상당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이제 라스웰과 빙염의 기사 라스웰이 껴줄 수 있는 이제 특수 무기 는 이제 자색 번개가 있고요. 공격력 92에 어주어 소울이라는 이제 라스웰 전용 무기인데 라스웰만 낄수 있는 건 아니고 라스웰이 꼈을 때 이제 특수 추가 효과가 이제 붙게 되는데 어주어 소울은 이제 공격력이 40%가 증가하게 되는 이제 패시브입니다. 라스웰의 옷은 공격력 10, 방어력 38, 정신력 10이고 이제 Absolute Security라는 상태 이상 저항력 어빌리티인데 수면이랑 마비랑 혼란에 대한 저항력이 상승하네요. 기본적으로 마비와 혼란의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빙염의 기사 라스웰한테는 굳이 안 껴줘도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라스웰의 휘장 이거는 이제 방어력 3에 공격력 15%고
이제 나이트 오브 그랑셀트의 기사라는 이제 패시브 스킬인데 매 턴마다 5% MP가 회복되는 패시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빙염의 기사 라스웰드한테 껴주기에는 뭐 액세서리가 마땅하게 없다 싶으시면 껴줘도 되겠지만 더 좋은 게 있으시다면 그 더 좋은 게 예를 들어서 광유의 반지나 아니면 스타글러브나 공격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을 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다음에 스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여러 가지 이제 공유 스킬이 있는데 이제 육성 10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크림슨 플래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2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3턴 동안 방어력 45% 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음 1턴 동안 블레이드 플래시 파이널과 페이털 블룸 크림슨 에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빙의 기사 라스웰의 모든 스킬의 히트 수를 보면은 다 원히트라서 뭔가 그 체인 딜러 유닛이라기보다는 뭔가 피니셔 역할 인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피니셔 역할인 것 같아요. 체인 딜러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인 딜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건부 스킬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스킬이 이제 블레이드 플래시, 어웨이큰, 크림스 플래시, 언스토퍼블 웨이브. 옆에 있네요. 블레이드 플래시 파이널이라는 스킬은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5.25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3턴 동안 공격력 100% 증가 효과를 자신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 수는 1히트고 그다음에 크림슨 에라는 한 명의 적에게 불속성의 물리 데미지 6.75배율을 입히고 불속성을 50% 감소시키며 공격력 100% 효과를 부여합니다. 요것도 히트 수는 원히트네요. 그 다음에 페이틀 블룸 한 명의 적에게 얼음 속성 물리 데미지 6.75배율을 입히고 얼음 속성 50%를 감소시키며 공격력 100% 효과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원히트네요. 미러 오브 에쿼티는 미러 오브 리트리뷰션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이건 한 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1.2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반격 스킬이라서 특성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블레이드 플래시 어웨이큰드를 살펴보면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25%를 무시한 1.2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얼음 속성 50% 감소, 방어력 40% 감소, 그다음에 블레이드 플래시 파이널을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킬들이 생각보다 배율 방어력 무시 배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데미지 배율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특성을 알아보면 네 요거 이제 나이틀리 본즈라는 게 이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개방이 되는 어빌리티인데 공격력 20% 증가에 불속성, 얼음 속성 저항력 30% 증가, 그다음에 HP가 70% 이상일 때 치명적인 데미지를 무시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우나 아니면 대검을 이도류로 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알아봤던 미러 오브 리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제 반격 스킬인데 물리 데미지를 받게 되면 40% 확률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미러 오브 에쿼티로 이제 아까 알아봤듯이 1.2배율로 반격을 하는 반격 스킬이네요. 그다음에 돌을 꼈을 때 정신력 방어력 10% 마력 공격력 20%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돌을 꼈을 때 공격력이 40% 증가하게 되고 얼음과 바람에 대한 속성력이 증가하네요. 그다음에 상태 이상의 저항력, 그다음에 5% 매턴마다 회복하고
그다음에 대검을 꼈을 때 HP랑 MP가 30% 증가하게 되고 불속성에 대한 1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또 있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네, 나이틀리 본즈를 개방하게 되면 총 속성 정력이 불속성이 40%, 얼음이 35%, 그다음에 바람이 5%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그리고 리미트 버스트로는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6.7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불과 얼음에 대한 저항력을 50% 3턴 동안 디버프를 걸고 2턴 동안 블레이드 플래시 파이널과 페이털 블룸 크림슨 에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 빙야미 기사 라스웰을 가지고 있는 친구분들을 이제 데려가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체인 딜러가 아닐 뿐더러 데미지가 피니셔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데미지가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물론 나중에 뭐 칠성이 풀리고 어빌리티 각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빙야미 기사 라스웰보다 솔직히 더 좋은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얻으면 나중에 칠성 개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쟁여놓는 용 정도가 될것 같네요. 이상, 그 짧은 스토리에서 이제 새로운 어빌리티 각성이 이루어져서 그 기념으로 알아본 빙야민 기사 라스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